역사 위를 걷고 문화의 곁에서 쉴 수 있는 곳, 더 넓게, 더 밝게 다시 열린 광화문 광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날씨는 덥지만 시원하게 마음을 열어줄 그리고 공연들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소나기도 좀 많이 오고 그리고 날씨도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광화문 광장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의 빛, 사람의 빛, 그리고 공간의 빛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화합의 빛을 이룰 때 광화문이라는 그 이름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빛이 모여 즐겁게, 그리고 세계와 함께 새롭게 광화문 광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광화문 광장 빛모락.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자축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세종문화회관 앞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쪽 멀리까지 세종문화회관 계단 광장, 그리고 이쪽에 이제는 광장이 열렸기 때문에 도로에까지 가득 우리 이제는 뭐 이쪽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울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광화문 광장을 서울 시민 연합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휘에는 서울시장 부지휘자 데이빗 이님, 그리고 13살의 천재 트럼펫 연주자 곽다경 양, 15살의 퍼커션 연주자 임성아 양이 특별 출연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Thank you.
감사합니다.